공연을 즐기고 싶다는 그런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오셨습니다. 고향 캐롯 점퍼스 응원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다음 무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농구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고 또 응원을 하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싶다는 그런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오셨습니다. 고향 캐롯 점퍼스 응원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직 즐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호응과 박수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저희와 함께 노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 이번 공연은 조금 더 파워풀하고 멋있는 공연이었다면 이 다음 공연은 조금 더 큐티! 귀여운 거 좋아하세요? 네! 저희 좀 귀여워 볼게요. 여러분 이 다음 공연도 박수 많이 쳐주시고 환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즐겨봅시다. 아
착한 여자애랑 소식이 안 돼서 걔한테 무슨 소식만 해봐. 날 만나러 가는 길 왜 이리 기다리는지 엄마 맛에 웃고 싶어 이거 이거 못하고 웃고 싶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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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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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뿐이잖아 이런 날 어째 너무나 평생 이런 날 어떡해 어떠셨나요? 저희 좀 귀여웠죠? 저희 사랑 많이 받으셨죠? 네, 조금 더 흥이 올랐다면 저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라는 곡 아세요? 아파트라는 곡 유명하죠? 아파트라는 곡에 저희가 동작 딱 두 가지만 배워서 같이 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박수를 오른쪽 하나 둘 치고 왼쪽 하나 둘 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리고 뻗어주실 건데 뻗어주실 때의 구호는 으쌰라샤 으쌰라샤가 될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셋 넷 으쌰라쌰. 네, 맞아요 여러분. 첫 번째 동작 그거고요. 두 번째 동작 너무 쉽다. 양손을 위로 펼쳐서 흔들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흔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셨죠?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어요. 네, 저희 함께 아파트 노래와 놀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음악 주세요. 해주셔서 진짜 감동의 쓰나미를 마셨어요? 엥? 네,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공연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아쉽죠? 저희만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마지막 공연으로 치어리더의 꽃인 버터플라이를 액션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세요. 그래도 나 오는 거야 작은 날개 짓게 꿈을 담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